그래가지고 그 떡볶이 하시던 분 있잖아요. 네. 본인이 첫 번째라고 꼭 한번 빨리 오시라고. 어, 순서를 지켜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갔어요? 이제 가야죠. 이제 가야죠. 또 보고를 하고 와야 돼. 어쨌든 진행형. 진행형이네요. 떡볶이 좀 먹고 올게. 떡볶이 먹고 왔을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또 보고 계실 텐데 날. 누나 빨리요 빨리. 알았어. 스케줄 빼요. 이런 분장 안 할 때 좀 물어봐. 진짜. 매일 이런 분장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진경이 누나 팔로우 늘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많이 늘었지, 많이 늘었지. 누나가 얼마나 늘었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새우가 인스타에 올려준 거야. 그래서 내가 17만 몇천 분이었는데 갑자기 19만 명이 넘었어요. 누나, 형이 너무 누나들만 좀 챙기지 말고 동생들도 좀 챙겼어. 너는 지금 네가 제일 많은데 뭘 챙겨? 아니, 뭐 팔로워가 다야 인생이? 뭔 얘기야? 뭘 챙겨? 아, 제가 한 3주를 못 쉰 거야 하루도. 너무 바빠. 이게 심적으로 갑자기 너무 힘든 거야 촬영하고.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전화를 누구한테 해야겠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형이 누가 있어요? 세우지. 조세호잖아. 전화를 했어요. 진짜 내가 진짜 앓는 목소리로 형. 나 이게 뭔가 지금 일을 하나도 못 쉬고 있어 그런지 갑자기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좀 이게 약간 불안하고 힘들고 너무 막 그래서, 쉬지 못하고 그런 거 그럴 수 있죠. 지금 전화를 누구한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형한테 해서 이제 저기 트와이스 콘서트장 왔어. 끊어야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 야, 오죽하면 우재가 그렇게 그냥 중간에 다 끊어버리고 전화가 와서 형 나 힘들어. 야, 너 힘드니? 일단 너 힘드니? 야, 조금만 더 힘내고 일단 내가 트와이스 콘서트 이렇게 했지. 내가 언제 봐도 그래서 아야 근데 그 이 통화를 나도 되게 뭔가 나름 간절해서 전화를 하고 그래. 한 1, 2분 만에 끊은 후에 그 제가 있었던 대기실의 적막함과 공허함은 난 잊을 수가 없어. 콘서트 끝나고 다시 전화를 했어 안 했어? 안 왔어요. 황금빛 끊고 사랑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콩쥐팥쥐에서 시작된 게임입니다. 콩쥐팥쥐에서 계모와 그녀의 딸 팥쥐는 콩쥐에게 가진 구박을 부리는데요. 착한 콩쥐는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구박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행복한 결혼까지 이룬다는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동화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팥쥐와 계모가 행하는 가진 구박 중에 콩쥐만 쏙 빼놓고 마을 잔치를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콩쥐가 가고 싶어하는 잔치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어떤 잔칫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혹시 4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 제 생일인데? 진짜? 장우영 씨의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영 씨의 생일 잔치상이 진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뭐예요? 진짜. 야, 미역국이야! 야, 이건 먹어야지! 그래. 네, 감사해요. 저 음식은 말이죠. 게임을 한 번에 성공할 경우에는 저 생일 잔치상을 그대로 드리고요.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하나씩 이제 반납하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한 순서죠. 매 게임마다 한 명의 동화 속 주인공이 선정되시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동화 속 주인공 당첨. 근데 주인공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안 밝힌다고? 모르겠어요. 뭐가 있다는 건데? 아, 낙타샤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주인공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형 되지 않을까? 할게요. 잠깐만, 낙타샤 좀. 주인공 좋지. 자, 둘, 셋. 주인공! 주인공병이 있어. 주인공 되면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김동전 동화 같은 하루 첫 번째 게임 콩쥐팥쥐 게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어? 자, 항아리 들어주세요. 진짜네. 태어나. 구멍이 나 있구나. 와, 진짜 뚫려 있어. 자, 보시다시피 항아리는 구멍이 송송 뚫린 밑이 빠진 독입니다. 우영 씨의 생일 잔치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화 속 주인공으로 뽑힌 조세호 씨는 두꺼비가 되어 구멍난 독에 통지가 아니야.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온몸으로 구멍을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떻게 막아요, 저거를? 여러 개인데? 자, 두꺼비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그
바가지를 이용해서 릴레이로 돌면서 독에 물을 퍼 나르시면 되겠고요. 100초 제한 시간 안에 밑빠진 독에 그어진 표지선까지 물을 채우시면 성공 되시겠습니다. 오, 오 엄청. 일단은 여기 제일 큰 구멍이 있어서 이건 배로 막아야 될 것 같아 무조건. 그러네. 근데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물을 갖고 와서 여기 부어 붓는데 실수로 여기에 붓는 건 괜찮죠? 안 되지. 야, 우리야. 물 먹어야 되는데. 실수를 왜 하니? 구멍에 잘 넣으면 되는데. 그거 정확히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바보야? 안 막아도 돼. 너무 여기 타격감이 구멍이 이렇게 좋게. 큰데. 가자. 가자. 몇 분이라고요? 100초. 100초. 가자. 아 진짜 우리 형 누나들 제 생일을 파이팅!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 알겠죠? 오케이 준비 시. 얼굴 붙지 마. 얼굴 붙지 마. 이거 될 것 같은데? 아씨 못 돌렸다. 아, 너무 무거워. 아, 너무 무거워. 물 너무 차가워. 야, 물 너무 차가워. 물 너무 차가워. 야, 물 너무 차가워. 아야, 아야, 아야. 나 얼굴 붙지 마, 물 너무 차가워. 얼굴 붙지 마, 물 너무 차가워. 가다가 와 물이 차가워. 빨리 해. 아 빨리 빨리 막으라고. 아, 빨리 막아요. 아, 무거운 걸 어떡해. 아저씨가 물 차가워. 물 많이 차가워. 아니 진경이가 뭐 하는 거야. 무거워서 그래. 나한테 바가지가 너무 무거워. 빨리 하나 잡채. 얼굴에 부은 안 돼, 누나.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나 여기 밑에. 알았어. 어, 몇 초인데? 100초요? 100초 경과했어. 야, 니들 장난만 안 쳤어도 됐잖아. 나 안 쳤어요, 장난. 장난친 거 아니야.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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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니들 장난만 안 쳤어도 됐어, 진짜. 나도 장난 안 쳤어. 바가지가 무거워서 그래. 하나 빼야 되죠? 하나, 자, 뺄 거. 케이크 빼, 케이크 빼. 아, 야, 생일인데 케이크를 왜 빼? 밥을 빼. 아, 나, 아주나. 돼. 괜찮은데? 아, 이거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야, 잡채? 잡채 빼자. 잡채? 잡채를 빼자고. 잡채는 잔치를 빼. 그러면 케이크 빼, 케이크 빼, 케이크 빼. 아, 케이크는 첫번으로 해야지. 야, 밥 빼자. 밥 먹어야 돼, 배가 너무 고파요. 그냥 미역국 빼자. 아, 미역국 안 돼. 아휴, 뭐 나중에 뭐 안 뺄 것들처럼 얘기하네. 야, 밥 빼자. 저는 정확히. 솔직히 저 잡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불고기 뺄게요. 그래. 그래. 와. 아, 파리. 야, 불고기 뺀다고. 그래, 파리 불고기는. 야, 형, 불고기 근데, 나중에 밥에 비벼 먹으면 근데 그게 아까 맛있는데. 파리가 너무 앉았어, 여기. 아무 잠깐 앉았다라는 거 뭐 걔도 쉬어야지. 걔도 쉬었다가 해야지. 그냥 하루 종일 나니, 그러면. 자, 두 번째 라운드 가겠습니다. 나는 나 인간적으로 그냥 얼굴에 이렇게 부으면 안 돼요. 호시계 경고. 지게 경고야. 이번에. 야, 이번에 그냥 진짜 제대로 해. 잠깐만, 요거를. 이게 네가 해. 자, 준비. 준비. 얼굴에 붙지 마. 얼굴에 붙지 마. 누나 가. 열심히 부어야 돼, 열심히. 빨리. 아, 좋다. 양동이 좋다. 착실하게 하자, 착실하게. 세호 형을 생각해서라도. 오, 너, 괜찮아요? 야, 속도 떨어지면 안 돼! 야, 많이 왔어! 많이 왔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돼가! 좀만, 다 됐어, 좀만! 마지막이야, 마지막! 세호야, 마지막! 손가락! 형이랑 나!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이야, 마지막!
성공! 올라와. 성공이에요! 성공이야!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빨리 나와. 아, 진짜 주제. 와. 낚고 있는데 물 엄청 들어와. 야, 고생했다. 진짜 두꺼비가 큰일 했네.